이번에 넥슨에서 새로운 공지사항을 올렸죠. 오늘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공중볼과 이제 트레이드 그다음에 선수 참여도가 새로 올렸어. 뭐 바뀐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넥슨은 항상 말을 길게 설명하는, 어려운 것도 쉬운 것도 어렵게 설명하는 늘 그런 애야, 늘. 그래서 꼭 저기 뭐야, 우리 유저들이 대충 보면 오해를 하게 만들어. 이게 무슨 영어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단어 하나하나 분석을 해야 돼. 이게 넥슨의 장점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있게 안 둬. 자, 공지사항 이렇게 쓸게요. 자, 스케치 되면 이따 얘기합시다.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야. 자, 공지사항 분석부터. 자, 1번부터 분석 들어갑니다. 1번. 자, 1번 보시면 공중볼 그다음에 자, 그 다음에 키보드에 뭘 꼈네. 자, 체감 개선. 자, 3월 31일.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빼자. 이건 필요 없는 얘기고. 자, 여기도 보시면 다 빼고 공중볼 개선. 다 필요 없는 얘기죠. 공중볼 개선. 요게 이제 저기야, 포커스야. 공중볼 개선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 코너킥 사 코너킥 편안하고 수월하게 수비할 수 있으며, 자, 코너킥 다다 빼고, 자, 수월하게 아니면 이렇게 빼면 되겠다. 자, 편하게, 자, 편하게로 합칠 수 있겠죠. 편하게 수비할 수 있으며, 편하게 수비. 자, 그 다음에 공격을 하기 위한 밸런스 작업 했답니다. 자, 30만 원 패키지 이따 되고요. 열이형 강팬님 어서 오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지사항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공지사항은 이제 트레이드 2.0이 관련된 거고요. 자, 트레이드 2.0은 또 이것도 굉장히 길게 설명했는데, 뭐 이거 뭐 제어폰하는 거 누가 모르나? 다 알지. 우리 다 1억씩 먹었잖아. 아니, 머리 잘랐어요. 어제 안 오셨나봐, 수진이. 어제 잘랐는데. 자, 그 다음에 트레이드 과정에서 실수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번에 얘네들이 실수했죠, 그쵸? 앞에 빼면은 실수한 가능성, 실수 예방하기 위해서. 자, 편의 기능 적용 예정. 이거 실수할 가능성이, 저번에 얘네들이 실수했기 때문에, 저번에 얘네들이 똥 쌌잖아. 그래서 똥 싸갖고 똥 치우느라 고생했죠. 하루 종일 싸워 점검하고, 그쵸? 하루 종일 점검하고 유저들 빡치고. 그래서 심지어 이게 다음인가 어디 기사에까지 났었어, 그때. 자, 그래가지고 그때 똥 싸서 미안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들 똥 쌀까봐 정리를 하면, 저번에 똥 싸서 개고생. 자, 그 다음에 이번엔 기적이 차고 올게.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혹시 자기들이 실수할까봐 조심하겠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어쩌면 이게 트레이드 2.0이 1.0이랑 1.2가 동시에 같이 할 수도 있어. 확실한 건 아니고. 그러면은 2.0만 빼면 되잖아. 문제가 생기면 2.0만 빼면 되는데, 저번에 그 뭐야, 제 순수한 착각이, 상상입니다, 상상. 그냥 요까지만 얘기할게. 괜히 틀리면 쪽팔리니까. 자, 그 다음에 상세한 내용은 다음 주. 자, 그 다음에 상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이게 요약한 거죠, 트레이드 2.0. 그치? 그때 백스톱해서 우리는 1억씩 먹어서 좋았잖아. 물론 이제 거기서 초대박 친 분도 있지만, 저는 좋았어요. 먹어서 1억씩.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여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하이라이트. 무랑컵 맛있게. 자, 늦게 오신 분들은 추첨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야. 이거를 제대로 해석해야 여러분이 참여도에 관련돼서 실수를 안 합니다. 자, 꼭좀 추천해 주세요. 자, 참여도 잘 보시면, 이거 유튜브 내용 갑니다. 자, 제목을 잘 봐야 돼. 자, 제목이 선수 공수 참여도야. 자, 제목에 개선이란 말이 없어. 자, 보시면, 자, 공중볼하고 선수 체감은 개선이란 말이 있어. 개선이 있죠, 개선. 자, 그 다음에 트레이드 2.0은 적용이잖아. 나오는 거지. 근데
잘 봐야 돼. 일단 제목에 개선이란 말이 없어. 개선이란 말 없죠. 좋아진단 말 안 했어 넥슨이. 그리고 또 하나, 준비 중이야. 준비 중. 자, 준비 중입니다. 이거 닭병님, 딕병님 어서 오세요. 흑사님 어서 오시고. 이거 잘 봐야 돼. 그래서 자, 준비 중인 거 아직 확정된 거 아니란 얘기예요. 자, 이제 자세히 분석 들어갈게요. 아쉽게도 다 빼, 다 쭈르륵 빼고. 자, 아직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치? 참여도안 개선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거 정리하면 아직 몰라 하고 싶은데 능력이 얘도 하고 싶을 거야. 하고 싶은데 능력이 아직 안 된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볼게요. 아, 이거 하니까 무슨 언어 영역이나 외국어 영역에서 주어 동사 빼고 그거 문장 해석하는 거 있잖아. 그거 보는 것 같아. 자, 꼬부부끼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토레스 얘기를 잘 들으세요.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보시면 자, 공수 참여도를 선수의 고역 유지하면서 와 쪼쪼쪼쪼 말이 길어. 자, 빼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봐봐, 다 빼봐. 공수 참여도를, 자, 여기는 자, 주어죠. 주어 유지하면, 유지하다 동사지. 자, 그 다음에 선수의 고유 특성으로, 자, 이거는 부사라고 봐야 되나? 부사? 자, 부사는 우리 항상 가로치잖아. 가로치는 건 지우는 거죠. 자, 잘 보세요. 공수 참여도를 유지한대. 자, 유지한답니다. 유지한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여기다 이제 콤마가 빠졌어. 콤마를 찍어줘야지. 자, 그 다음에 감독님들의 얘기는 필요 없고, 자, 전술 성향에 따라 변화,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 연구야. 그것도 자, 성향의 변화를 변화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 방향 준비. 그것도 잘 보시면 준비하려고 한다는 거야. 자, 준비에 지금 하고 있다는, 하려고 한다는 거지 아직 준비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거 잘 들어야 돼.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자, 4월 말 목표, 4월 말 목표로 준비, 목표로 준비. 자, 그 다음에 자, 빠른 시일 내에 이거는 없는 거, 없어도 되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거는 뒤에는 없어도 되는 게 마찬가지야. 즉, 결론만 얘기하면은, 자, 결론만 얘기하면은 참여도에 관련된 거는 일단 참여도는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술과 성향에 따라 변화를 줄 수 있는 방향, 요게 되게 애매해. 자, 이게 왜 애매하냐면 요게 바뀌어서, 이게 바뀌어서 뭐 사재기 할 수도 있지 뭐. 자, 요게 만약에 제대로 바뀌면, 자, 제대로 바뀌면 참여도 개선처럼 좋아질 수도 있어. 좋아질 수도 있죠. 만약에 전술과 성향의 변화를 제대로 주면. 자, 근데 제대로 못 주면 그대로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정확하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아직 아무도 모른다. 아직 아무도 몰라. 이거는 진짜 아무도 몰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진짜 이게 전술과 성향이 제대로 바뀌어서 전술이 참여도가 참여도처럼 잘 될 수도 있지. 근데 만약에 이게 변화를 제대로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되면 어떻게 되는 뜻이냐? 참여도가 유지가 되지만 참여도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잘 바뀌면은. 자, 그쵸? 그렇잖아. 이게 만약에 제대로 잘 바뀌어서 참여도처럼 잘 되면 참여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 자, 그쵸?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참여도를 유지를 하니까 이적시적 변동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참여도는 안 건드리니까. 그쵸? 근데 만약에 이게 실패를 하면은 참여도 움직임의 차이는 뭐냐? 참여도 높음과 낮음은 이거야. 높음은 맨날 설명하잖아. 높음은 후다다다다다 끼어가. 여기가 옵사이드 트랩 라인이에요. 옵사이드 트랩 라인이 있는데 이 라인을 넘어서 후다다다 뛰어가는데 참여도 보통은 가다가 살짝 멈추고 공 오는 거 확인하고 공 오면은 뛰어 들어가요. 뭔지 알죠? 가다가 살짝 멈춰. 이게 공격 참여도 보통이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전술 성향이 변화를 줘도 공수 참여도가 유지되면은 여기서 달리다가 멈추는 건 변하지 않을 것 같아. 만약에 이게 달리다가 원래 멈추잖아. 아시죠, 여러분? 자, 멈추는 게 변화가 되면은 이거는 참여도 건드린 거야. 뭐 참여도를 바꿨든 전술을 성향을 바꿨든 이거는 참여도가
바뀐 거나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참여도는 우리 눈에만 보이는 거지 인게임상에서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제일 정확한 해석인 것 같아. 어쨌든 4월 말 목표로 준비한다고 하는데 넥슨 성향상 4월 말 목표에 될 것 같지는 않아. 한 번도 얘네들이 제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4월 말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면 아마 5월엔 되지 않을까. 5월엔 되려나. 그러니까 제 생각에 요 정도가 제일 정확한 해석인 것 같아. 지금 제가 해석한 거에서 좀 다른 의견 있으시면, 아니면 지적할 거 있으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자, 늦게 오신 분은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그리고 이랬을 경우에 또 사재기에 대한 선수가 또 있지. 저는 이제 사재기 안 해요. 드롭바 때문에 하도 저번에 뒤어가지고 조금. 그리고 저는 지금 말이 없네요. 여러분 얘기 없는데 지금 요것도 하나 공중볼 개선이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지금 제가 또 하나 헷갈리는 게 뭐냐면 공격을 위한 밸런스 작업 있잖아. 요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원문을 자세히 볼게요. 원문. 자, 원문을 보시면 공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밸런스 작업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게 뭔 뜻이야? 내가 봤을 땐 그래.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분도 해석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가능성, 공격을 하기 위한 밸런스. 이게 이거 빼봐. 이거를 공격을 하기 위한 밸런스니까 어떤 의미냐? 아니다. 나도 처음에 공 받을 때 컨트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이래요. 자,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 작업인데, 자, 수비가 빠진 거야. 수비가 가로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있는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그쵸. 꼬부끼니 정확히 해석한 거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 꼬를 좀 잘 들어가게, 뭐냐 이게. 꼬리 더 잘 들어가게, 꼬리 좀 더 잘 들어가게 수비의 AI를 낮춘다든가 이런 뜻이 아닐까 싶어요. 나는 공격을 하기 위한 밸런스란 얘기가 골이 너무 안 나오고 있어서 재미가 없잖아. PK 온라인이 돼버렸으니까 지금 골이 좀 더 잘 들어가게 이런 작업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틀릴 수도 있죠. 이거는 뭐 맥스만 아는 거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아니 이건 잠수함 패치는 아니잖아. 대놓고 얘기한 거니까 다만 정확하게 뭔지는 얘기 안 해준 거지. 그렇게 따지면 또 잠수함 패치 같기도 하고. 자,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지금 공격을 하기 위한 밸런스 작업은 골이 좀 더 잘 들어가게 하는 뭔가 건드렸다는 얘기. 그쵸? 예전에 그게 있었잖아. 처음에 이게 엔진 패치가 되고 나서 키퍼가 너무 AI가 좋아가지고 키퍼 때문에 안 들어갔잖아. 기억나시죠? 자, 그래가지고 그때 골키퍼 AI를 낮추니까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높였다가 낮췄다가 다시 올렸다고 설명을 했어요. 나는 그때 체감을 잘 못 느끼겠던데, 왜냐면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 어쨌든 이번 얘네들이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지금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자,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엔진 바꾸고 왜 이렇게 넥슨이 헤매냐 이걸 알아야 돼. 자, 왜 이렇게 헤매냐면 지금 유저가 줄고 매출이 줄고 있어. 내가 봤을 때 자,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개인적인 상상. 이게 얘네들이 지금 게임방 점유율과 점유율과 PC방 게임 순위 하락이 된 건 사실이잖아. 여러분 추천 좀 해주세요. 별이님 어떻게 알았어? 자, 지금 추천 좀 해주세요. 자, 12시 3분 전. 아, 깜짝이야. 아, 놀래라. 헤매나. 자, 그래서, 타락하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 올리고 싶어. 이 점유율과, 그거를. 자, 그래서,
자, 인기 다시, 올리기 위해서, 이게 주구장창, 주구장창 패치 중, 이런 것 같아요. 나도 요즘에 PC방 가면은 피파 하는 애들이 없어. 요즘 PC방 가서, 은근히 피파 하는 애들 옆에 앉아. 혹시 날 알아보면 어떡하지? 아, 여리형 아직 나 사인 안 만들어 놨는데 어떡하지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 그 피파하는 애들도 없고. 자, 그래서 PC방 가면 일부러 이렇게 피파하는 애들 찾아. 그래서 걔네들 저 앉아. 그러면 두 칸 옆에 앉아. 두 칸 옆에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래서 아 진짜 한번 알아봐 주길 바래. 아무도 모르고. 어쨌든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패치는 하는 게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상상이고요. 아니, 웃자고 한 얘기예요. 웃자고 한 얘기. 자, 그 다음에, 1번, 지금 다시 한번, 요까지 분석을 했죠? 자, 요까지 분석을 했고, 네,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 이제 2번 다시 들어갈게요. 그것도 맞는 얘기야. 지금, 스케팀 말고 국가팀이나 팀캠에 올려줘야 돼. 그게 문제입니다. 재미가 없잖아. 자, 59분. 잠깐만. 저, 지금, 12시 추천 이벤트 좀 할게요. 잠깐만요. 1분만 할게요. 이거, 1분이면 되니까. 자, 빨리 추천 좀 해주시고요. 자, 제일 먼저, 추천해주시는 분에게, 제가 큰 박수 쳐드릴게요. 자, 30초 남았어요. 30초. 딱 30초만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2에서 PC로 캐시할 때 보상 없었어. 보상 없었고요. 그리고 내가 이거 또 하나 상상이 있는데 이거는 딴 데서 못 들은 상상이야. 제가 한 번 더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나. 자, 이거는 검증된 건 아니고요. 저만의 상상인데 요거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자, 5, 4, 3. 자, 추천 부탁드립니다. 자, 누가 1등을 할 것인가. 자, 제로. 자, 추천 부탁드려요. 바퍼프님 1등. 자, 바퍼프님. 그 다음에, 가짜님, 또루님, 별이님, 멋쟁이님, 자, 바코드님, 2단 돌련차기님, 자, 피자인생님, 신감등사이님, 제토님, 캬양님, 자, 대랭님, 도인님, 감사합니다. 퍼프님 감사. 자, 아직도 안 하신 분 있으면,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추천. 자, 추천 많이 해주셨으니까, 제가 이어서 갈게요. 땡큐!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자, 여러분, 추천 감사해요. 자, 그리고, 자, 트레이드 2.0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일은 가능하니까 내일 주시고요. 자, 트레이드 2.0의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트레이드 2.0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알아둬야 되냐. 저번에, 지난 트레이드 때, 귀속이 싹 없어졌어. 기억나시죠? 귀속 없어졌고 강화 카드도 싹 없어졌어. 자, 기억나시죠? 자, 스쿼드 신청은요 지금 보시면 위에 자막 나가고 있죠? 여기로 내일 카톡 주시면 돼요. 카톡 생방송 때 카톡 주세요. BJ12300. 자, 그래서 지금 귀속 갖고 계신 분 있으면, 귀속 갖고 계신 분 있으면, 자, 엔진 열리자마자 귀속 빨리 올리세요. 귀속 빨리 올리시면 운 좋으면 없어질 수도 있어. 근데 이거, 늦게 하면은, 늦게 하면은 이거 안 될 수도 있어. 자, 스쿼드 신청, 뭐 얘기하는 거지? 자, 스쿼드 평가는 오늘 안 하고. 자, 그래서 트레이드 2.0 때, 기속이 싹 없어졌으니까, 요것도 한번, 그렇게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세요. 이거는 뭐 나도 알 수가 없지. 그때 막 백 몇 개 있던 거 다 없어졌고, 자, 카톡 주시면 되고, 그렇다고 사재기 할 필요는 없고, 기속이 있으신 분들은, 이때를 이용해서 한번 정리를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기속되는 거 트레이드. 그 얘기가 아니고요. 기속된 거 있으신 분, 참고만 하세요. 자, 참고만 하세요. 근데 더 빡치는 건, 기속된 게 몇 달 만에 팔렸는데, 그 다음날 다시 돌아왔다는 거지. 호나우지뉴 오카이, 06 호나우지뉴 오카이 있어가지고, 팔렸다고 겁나 좋아했거든요? 자, 겁나 좋아했는데,
그 다음날 돌아와서 빡치나 설빡 죽는 줄 알았어. 아, 진짜. 그래서 아직도 그거 갖고 있어요. 부감동에, 부캐. 자, 그래서 트레이드 2.0 되면은 기속이 없어질 수도 있지 않나. 요것도 한번 조심스럽게 예상해보고요. 요거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요거는 그냥, 전에 그랬으니까, 예상은 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참여도 패치 다시 한번 보고 올게요. 빠뜨린 거 있나 보는 거야. 빠뜨린 거 있나. 역시 다시 봐도 참여도 패치는 시간이 필요하고 참여도를 유지하면서 전술 성향에 따라 변화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 아, 트레이드 해봐야죠. 나도 당연히 해야지. 근데 문제는 뭐냐, 나는 퇴근하고 저녁에 오니까 이미 내가 퇴근하고 방송하면 대부분 다 알고 있더라고. 어쨌든 지금 요 부분은 결정은 된 게 없다는 거야. 암만 제가 다시 봐도 참여도는 유지야. 참여도는 유지고, 요거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참여도를 기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이적 시장에 가보면, 확실히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이적 시장에 가보면 드롭바가 싹 없어졌어. 다시 생겼나? 다시 생겼네. 드롭바가 어제 참고로 8,900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106 드롭이 어제 200만원 정도, 200만원대였어. 200만원대. 근데 지금 400까지 올랐으니까 2배 올랐죠. 자, 소전사님 감사합니다. 땡큐. 자, 106 드롭이 2배 올렸죠. 2배. 자, 벌써 드롭바가 없어지고, 비오프 보시면 비오프. 비오프도 많이 올랐죠. 비오프가 어제 얼마였지? 어제도 2억 8천까지는 안 했는데, 자, 그리고 반바스텐도 아까 보니까 반바스텐 다시 들어왔네. 반바스텐 아까 물량 싹 없어졌지. 그쵸? 트레이드 2.0. 트레이드 2.0이요. 딥비양님. 자, 늦게 오신 분들은 추천과 지게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아직 추천 안 하신 분들 많으니까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물량이 엄청 없었는데 다시 많이 돌아왔네. 다시 많이 돌아왔어요. 자, 그 다음에 토레스도 볼까? 아, 토레스는 예상 불가능이죠. 이거는 뭐 예상할 수가 없. 토레스 어제 가격 아시는 분. 자, 토레스는 똑같네. 자, 셰브첸코는 놉놉이라 별 영향 없죠. 셰브첸코는. 3억 플러스 100캔이면 제가 봤을 때는 대장 케미 스페셜 좀 섞는 거. 자, 크림 스틸 로날님이 자 한번 얘기한 게 무슨 뜻인지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자, 선수 고유 특성 참여도가 아니라 전술에 따라서. 자, 그거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제일 정확한 건 크림님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생방이고요. 드츄와 빅슈님. 아, 1억 4천 정도? 아, 그래요? 자, 엠버 서더는 오늘 지금 안 까지잖아. 엠버 지금 안 까집니다. 자, 그래서 잘 보시면 요거는 지금 뭐야, 제일 중요한 건 참여도는 유지된다는 거랑 그 다음에 전술 성향에 따라 변화 준비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4월 목표 아직 정해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많으시고 자신 있으면 사재기 하셔도 되죠.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사재기 하는 건 진짜 로또 같아. 로또. 지금 혹시 사재기 하신 분 있어요? 지금 큰일 나? 아, 그거 지금 선거철이잖아. 하얀 물리. 이거 왜 그래? 선거철에는 늘 그런 얘기 나와요. 사람들 불안하게 만드는 거지. 아, 선거 한 달도 안 남았잖아. 한 달 남았잖아, 이제. 한 달도 안 남았구나, 4월이니까. 공중볼 이벤트는 뭐 준대요.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공중볼 이벤트에서 중요한 거는 뭐 이 부분입니다.
밸런스 작업 진행했다는 거. 자, 여기서 말하는 밸런스 작업이란, 자,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 작업이 아닐까.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 골이 좀 더 잘 들어가게. 지금 골이 1대1 찬스에서 거의 안 들어가잖아. 자, 폴로님 외화 축하드리고. 자, 골이 좀 안 들어가니까 그거를 잘 들어가게 바꿨다는 얘기 같아요. 뭐 공격을 높였든가 수비를 낮췄던가 아니면 키퍼를 낮췄던가 어떻게 해서든 골이 잘 들어가게, 게임당 뭐 한 골 두 골은 잘 나오게 바꾼 것 같아요 지금. 자, 넘어지는 거. 아, 우스님의 의견은, 자, 우스님의 의견은 짚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 예상이니까, 우스님의 의견은, 자, 그대로 쓸게. 자, 슛할 때, 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자, 슛할 때 넘어지고, 넘어지고, 밸런스 빼고, 자, 빨리 차서, 이 얘기지, 이 얘기죠. 요거는 근데, 어차피 예상이니까, 지금 넥슨이, 이거는 넥슨이, 정확하게 표현을 안 했어. 그쵸? 주어하고 동사만 있고, 그 가운데 말, 뭐 부사나 이런 게, 공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밸런스 작업. 이게 애매하죠, 자, 저도 좀 그거 동감이야. 자, 저도 이번에 엔진 너무 바꿔서 짜증나고, 저는 오히려 슛기옥 패치 안 했을 때가 더 좋았어. 슛기옥 패치하고 더 안 들어가서 저는 좀 짜증나요. 슛기옥 패치 전이 더 잘 들어갔던 것 같아. 비디치 엠버는, 뭐,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엠버가 돼도, 저기 뭐야, 라이센스 계약을 해야 되잖아. 지금 EA랑 맨유랑 라이센스 계약이 새로운 선수까지 같이 엠버 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그때 뭉쳐서 한 방에 했는데 새로운 계약 자체에 그 기존에 있던 사람만 한 건지 새로운 선수 들어오면 같이 들어온다는 조항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그거에 따라서 계약이 달라지면 다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고. 저는 오늘 게임 했나? 출정 시간판 했던 것 같은데. 자, 참여도 오라님 어서 오시고. 아, 그래요? 초보에서 크로스 전략 잘 안 돼서? 저는 제 팀으로 안 하고 출정식인데 경험치도 없는 팀으로 해서 뭐 한 게임 해갖고 잘 모르겠어요. 오늘 게임 체감 느끼신 분 있어요? 자, 일단 이거 여기까지 하고 유튜브 올리고, 좀 더 얘기해 봅시다.